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가신가요? 모처럼 주말에 시간이 좀 돼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3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종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증시가 오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 마감한 거는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뭐 약간의 영향은 오겠지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적죠. 뭐, 요런 게 있고, 또, 우리 시장 어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또그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전에 그런 종목들, 테마로 이루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들어가시면은 수익들 챙기고, 대장주를 못 잡으면은 뭐 쫄병리나 부대장주를 잡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또 단타만 하시고, 대장주를 잡으면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또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그냥 주구장창 매매하지 마시고 월요일 평일날에는 뭐 금요일까지 뭐 매매를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금요일날은 가급적 오후장까지 매매 안 하시고 자기 자신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미 나스닥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현재 환율은 좀 하락하고 좀 수급을 보시면 금요일 날 개인들이 8천 넘게 들어오고 기관들 외국인들 모두 순매도 되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 매도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현물에서는 금융투자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금융 단타하시는 분이나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이 금융투자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 상승할 흐름을 가지려면은 이 금융투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대신에 외국인들은 어차피 정기접합종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몇년 전부터 얘기한 내용이에요. 금융투자 수급을 잘 보고 투신 뭐 수급을 봤는데 예전에는 투신 수급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금융투자 수급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은 좀뭐좀 내려가고 있고 뭐 이거 시간 시간마다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금 파란 점선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파란 점선 밑에는 힘이 없습니다. 요 위에 있어야 주가나 지수나 좀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요 밑에 있을 때는 흐름이 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승 추세 때 하단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대파락하고 지금 하단선에 있는데 지금 걸쳐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요 최종 964포인트 요 자리가 최종 지금 데드라인인데 만약 여기를 이탈하면은 우리 시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이제 하락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박스를 지금 쳐져 있죠. 이렇게 박스가 지금 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이나 행보장 지금 하락장에 지금 접어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964포인트 데드라인까지 위협을 주지 않고 월요일날 이렇게 반등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작년 뭐 2년 동안에 상당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왔다 갔다 뭐 박스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하락장으로 들어가면은 피곤해지죠. 아무튼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뭐 내렸다가 화요일날이라도 다시 반등을 줘서 올려놓는 뭐 그런 모습 보이면 다행인데 아무튼 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5일선에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지금 주가의 971포인트네요. 971포인트.
171포인트가. 아무튼 요런 전저점 자리 잘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일선 위에는 그나마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5일선 밑은 같이 개파라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2.9포인트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지금 N쪽 엉덩이 똥꼬 찌르고 오른쪽 엉덩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저점을 깨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N쪽 엉덩이 오른 똥꼬 그다음에 오른쪽 엉덩이 좀 만들고 역 헤드앤숄더 좀 만드는 패턴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잘 지지받고 여기 파란 점선 밑에 지금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요 위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나마 조금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인데 요 밑으로 이탈하고 이런 자리까지 위협을 주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나마 조금 웃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좀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위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뭐 지수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5일선 밑에 지금 내려오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물론 21선에 밑에 있으면은 뭐 주가 흐름이나 요 파란 점선 밑에 있으면 주가 흐름이 약합니다. 약하고 그리고 요 밑으로 지금 50 밑으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좀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지금 76,200원 요 자리 좀 위협하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 내려와도 요 222선 요 자리는 뭐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황금천 요 똥물 여기 지금 색깔 요 없애놨는데 조금만 요청하는 분이 계셔갖고 다시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가급적이 안 올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저점 자리 잡는 그 자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수가 약하니까 뭐 이런 상위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흐름이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이거는 파란 점선 우회에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으면은 위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21선 잘 지켜줘야 됩니다. 대형주는 무조건 21선이에요. 21선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이라든가 수익을 끊고 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이런 게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저점 자리 찍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내려오는 게 좋겠죠. 보시면 될것 같고. 금요일날은 매매를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상따를 좀 주로 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한네트는 전날에 요런 거 먹기 위해서 추세 때 위에 있고 요런 거 먹기 위해서 종가에 들어가서 요거 먹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가서 뭐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요거 좀한10% 정도 먹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전그 신고가 자리를 일단 터치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그냥 전고점 자리까지만 일단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자리 이탈을 하면은 나와야 됩니다. 수익 실현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저런 자리 멍하니 있다가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를 못했죠. 이런 자리가 지금 매물대에 지금 가득하잖아요. 지금 매물대에 있으면 당연히 부딪히고 이렇게 밑으로 눌러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면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력들이 일단 겁을 한번 주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갭 있는 자리 있잖아요. 상승할 때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면 요갭 자리를 매끄러 내려오든가 이갭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최소 요 장대 양봉의 반 정도는 꼭요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내려오더라도. 그럼 이런 자리까지 만약 밑으로 내려오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또 매매해서 다시 이렇게 매매하면은 추세 때 있는 상단까지 여기까지 목표를 두고 돌파하면 홀딩하는 거죠. 일단 추세 때 돌파했다가 좀 강하게 갈줄 알았는데 물론 강하게 갔죠. 당일날에 일단 꼬리 밑으로
맞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세력 마음인데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한번 겁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더 뺍니다. 아,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1선 근처나 이런 자리 아니면 추세대 하단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줘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여기 갭자리 있는 부분 메꿔주고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눌러주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다시 반등을 줄때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디지털 화폐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을 이룬 캔들, 이 캔들을 일단 훼손만 안 하면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또 기회 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우 산업도 종가에 들어가서 요거는 요 축을 이루는 몸통 4분의 1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만 나와준 다음에 이렇게 토끼기 딱 나왔죠. 오른쪽 귀도 키고 오른쪽 귀가 크면은 더 강하게 올라간다. 요것도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전고점 돌파했다가 이탈하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 치더라도 뭐 금요일날 당일날 매매했더라도 요게 지금 띠가 강한 매물대입니다. 강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하향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꼬리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N쪽에 전고점 자리 요런 자리가 매물대 아니에요. 요런 자리에서 지금 한번 맞고 타면 쓰리봉 찍었잖아요. 이렇게 쓰리봉 찍었죠. 그럼 좀더 밀렸다가 또봉 하나 더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쓰리봉 찍으면은 우리가 쌍봉 그다음에 헤드앤숄더 그다음에 이렇게 막 봉이 여러 개막 쓰리봉 찍고 뭐 포봉 찍고 뭐 여러 번 찍는 요런 자리도 일단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는 그런 힘은 아직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분명히 그 전후로 또 월요일 날또 수요 예측 뭐 일경 정도 나온다 해서 이제 또 청약이 들어가는데 뭐 청약에 따라서 또 자금이 확 몰리기 때문에 또 증시는 또 거래 대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다시 요 오늘 세운 종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시 매매해도 됩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서 수익 꼭 실현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는 습관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수익 딱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코는 개파락에서, 일단 수익은 났기 때문에 수익은 좀 줄었지만은 일단 챙기고 나왔습니다. 여기 4260원을 이탈을 해서, 사실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꼬리에서 여기서 다시 잡을까 했는데 일단 월요일 날 상황 보고 매매하기 위해서 현우 사람처럼 들어가도 상관은 없었지만은 일단 월요일날 보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세 상당 위까지 좀 쫓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할 때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월요일날 요 축을 이루는 뭐요 종가 위로 올라가도 매매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위에 상단 추세대를 돌파를 못하면은 그냥 끊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가서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지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W 신약도 종가에 들어가서 요 꼬리를 먹었는데 요 추세에 요 위에 있는 추세 상단 있는데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자리 다시 전고점 자리를 돌파했지만은 살짝 돌파하고 이탈했습니다. 추세대를 돌파를 못하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익 실현하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5,100원은 다행히 유지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여기 다시 위로 유지하고 양봉 나오고 이런 자리 올라가면은 또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거. 안 그러면은 지금 계속 꼬리꼬리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겁주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 또 기다리면 200선 근처에서 기다리면은 또 기회 옵니다. 아니면은 뭐 바로 이런 추세대 위로 돌파하면은 쫓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됩니다.
200선 위로 올라오고 눌러주고 지금 옆으로 좀 머리 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요거는 탈모 관련 정책주이기 때문에 물론 TS 그 종목이 대장주인데 그 종목에 따라서 이 종목은 따라 움직이지만 또 순간적으로 대장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어떤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50선도 안 깨지고 제가 말하는 시가 이 시가 5,1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에 이탈하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종가 이탈을 했는지 확인하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기업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능기업은 요거 이제 거의 지금 뭐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량을 조금 들고 있어. 그냥 발만 담그는 상태예요. 지금 추이를 지켜보려고. 왜냐면 201선까지 지금 목표를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요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못 올라가서 좀 눌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61선, 201선 겹치는 자리에 지금 오고, 지금 까만 기준선 2150원 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무조건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제 한번 앞에 거래량 한번 나오고, 지금 마작 패처럼 쭉 거래량을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 한번 딱 튀어주면은 그냥 쭉 올라가겠죠. 지금 요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다릴 때 거래량이 나올 때지만 물량을 확 실어서 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계속 거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소 뭐 계속 설명했지만 봉우리 만들고 봉우리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고 요 봉우리 자리 지금 지지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찌르고 내려와야 됩니다. 221선을 찌르고 내려오면은 다시 잡으면 두 번째 돌파할 때는 무조건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더스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종배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오후장에 제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났습니다. 요것도 수익이 났었죠. 종배라는 건 뭐예요? 다음날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 종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는데 이렇게 상승분이 나는데 만약에 안 팔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손실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후장에 좀 이랬어서 요런 살펴보지 못하고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어차피 좀 추세 상단 위에 있고 2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와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물량 좀더 실어서 추세 때 돌파하면은 그냥 홀딩하면 더 수익 크게 나는 거고 수익이 안 나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은 좀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빠지면 ABC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ABC로 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ABC로 빠지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일단 끊고 빠지면 밑에서 ABC 빠지고 나서 밑에 다시 요 내려오는 저점 자리 잡히면 그때 다시 또 매매됩니다. 위더스야 201선 찔, 자, 첫 번째 돌파하고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21선까지, 여기 21선이에요. 노란선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BC로 빠졌다가, 안 그러면은 여기 AB 빠졌다가 다시 C로 지금 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자리 잘 지켜주는지 지켜보시고, 220선. 일단, 굳이 뭐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양봉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쫓아 들어가서 물량 좀 실어도, 단가 낮추면서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어디든 수익 날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탈하면은 21선에서 기다립니다. 200선 이탈하면 나왔다가 21선 근처에서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222일선을 재차 돌파할 때는 무조건 쫓아 들어갔죠. 이미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빠져나간 흔적도 없습니다. 요거는 뭐 겁주기 정도 보고 아니면 ABC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인테크는 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갭두고 지금 상승 크게 수익 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머리 위에 도지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 날 거래량 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보이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자리까지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한번 세력 들어오고 또 물량이 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수익 좀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자리 요 자리 잘 지켜주면은 이탈만 안 하면은 나머지 물량 좀 들고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고, 운봉이 나오는 순간에 아니면 갭 두고 윗골이 나오는 순간에 일단 수익 실현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DA 테크놀로지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 또 수익이 났는데 8,770원 요 자리를 지금 돌파 안착을 못했습니다. 요 자리가 지금 매물대예요. 지금 월요일 날 여기를 돌파할지 만약에 돌파 못하고 이렇게 운봉 나오면서 밀리면은 5일선 까지 내려오든가 그러면 캔들 한두개 정도까지는 5일선을 지켜주는데 만약에 5일선 이탈하면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요 밑에 61선 있는 자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양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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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라니까 월요일 날 양음양 패턴 나오면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월요일 날 지켜보고 운봉 떨어지면은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은 뭐 충분히 나오고 뭐 수익이 좀 줄어든 상태지 수익은 얼마 된다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코아스 들어왔습니다. 이 코아스가 이제 군사보호고요. 해제한다는 소식에 대장주로 해서 상승했는데 물론 여기서 바로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간 겁니다.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상한가를 다행히 먹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뭐 삼육물산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올라왔지만 대장주가 상한가 하면 다른 종목은 상한가 못 갑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무조건 단타만 해야 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전고점 자리 돌파하고 지금 자리 지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앞에 이미 이렇게 매집을 한번 해놓고 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그런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시키기 때문에 이런 앞에 이런 매집이 나온 게 있나 확인하시고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꼭 저점을 이렇게 찍고 봉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봉우리를 돌파하는 거를 이 종목을 발견했다. 그럼 이런 봉우리를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늦게 발견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바이오리더스였습니다.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도 상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전고점 자리였는데, 이거는 상따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본봉에서 보시면은, 요 자리, 돌파하는 자리 지켜보고, VI선 이제 항상 상따를 할 때는 VI선을 뭐라 했죠? 이 VI선을 돌파하는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녹색선 중요한 자리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상한가 가겠구나 해서 상한가 짧게 먹었습니다. 상따에서 그리고 나서 오디텍 했습니다. 오디텍은 좀 미리 잡았는데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이 종목은. 엄청 흔들어냈는데 요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요 자리에서 들어갔었는데 손실 나고 그냥 놔뒀습니다. 또 오후장에 좀 매매를 못했는데 점전선을 이탈했는데 여기를 원래 점전선 이탈하면 나와야 됩니다. 원래 여기를 이탈하면은 다시 돌파하려면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기를 돌파했죠. 오후장에 이미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일단 오후장에 매매를 못하고 놔뒀는데 상한가로 갔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요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뭐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또 요것도 상한가를 가서 수익이 났습니다. 뭐 요렇게 지금 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대웅제약 단타 좀 했습니다. 단타 요거는 이제 221선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다가 아빠가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크게 터지고 올라갈 때는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꼴입니다. 무조건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꼴이 내려오면은 전고점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표시된 거는 N쪽에 매물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매물이 많죠. 지금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면은 상한가를 못 가든가 지켜주지 못하면은 일단 항상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꼭 실현해야 된다. 전고점 자리에서는. 전고점 자리에서는.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하면, 전고점 돌파 안착하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탈을 하는 순간에는 일단 털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타를 해서 이것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뭐 크라운 제과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 뭐 크라운 해태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은 다 DMG 관련 뭐 땅을 소유한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테마를 이루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에 단타를 하든가, 상한가 가면 운이 좋게 먹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저점 찍고 옆으로 길게 횡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면서 220선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파할 때는 상한가 아니면은 꼬리입니다. 근데 꼬리 안 달리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죠. 그 다음 투캔들 먹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은 안 들어갔습니다. 코아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났습니다. 이렇게 나인테크 지금 뭐 그대로 갖고 코아스 오디텍 완료도 지금 다 상한가 지금 들어가고 수익 났습니다. 나고 지금 유더스 제약만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한4% 손실 났는데 뭐 요거 월요일날 만약에 거기 지켜주지 못하면은 일단 손절 끊고 나와야 되고, 만약에 12,450원이든가 여기 추세 상단이는 하락 추세선 상단 위인데 잘 지켜주면은 뭐요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봐서 또 물량 한번 실어서 또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탈하면은 손절 끊고 밑에서 다시 복수를 해야 되겠죠.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HDC 지금 악재 생겨서 이렇게 개파를 하는데, 절대 이런 종목 저가에 들어왔다고 매매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두 달 옆으로 길게 횡보해야 됩니다. 갭으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과대 낙폭에 의해서 반등을 한번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왜냐면 요게 이제 엔벨로프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엔벨로프 제가 설정을 해놓을 때는 최근에 없다가 설정을 해놨죠. 지금 한달 전부터 좀 설정을 해놨는데, 원래 횡보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엔벨로프를 설정해놔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상승장이나 뭐 국가 흐름이 좋다든가 뭐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탈을 하고, 이탈하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가 더 내려와야 되겠죠. 볼린저 밴드 내려와서 이 둘이 비슷한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오일선이 쭉 내려서 우를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 한번 반등 주면 그런 자리에서 뭐 단타되지만, 초보자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거 잘못 한다 하면은 크게 물리니까, 물론 가대 낙폭에서 반등을 충분히 줄수 있는 자리에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보자님들은 하지 마세요. 초보자님들은 항상 이렇게 상승 흐름에 있을 때, 상승 흐름에 있을 때 종목을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이나 분식 회계로 인해서 일단 악재가 생겼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뭐 비슷하죠. 분식회계에서 이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게 뭐개 하락 더 떨어지면은 일단 여기 볼 엠벨로프 있는 데까지 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 내려와서 이탈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엠벨로프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그러면 들어올 때 그런 자리에서 반등 먼저 주면은 뭐 매매해봐도 단타로 빠르게 할수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리니까 절대 초보자님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멜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멜파스도 지금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저점까지 지금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저점은 아직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ABC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신호가 온다 그랬죠. 하락을 이렇게 계속하다가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타납니다. 그 양봉이 나오고 연속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 이제 매매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막 가격이 낮아진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아모센스도 뭐 좋습니다. 지금 파란 점선 밑에 있지만은 이전에 있는 신고가자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봐도 되고,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려드린 뭐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서 그런 종목들 상승 흐름으로 가는지 잘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로닉이 이런 거를
발견이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정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매매들 하면 상한가 먹고, 아니면 지금 만원 이제 피겨 라운드, 라운드 피겨 자리 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돌파하면은 매매에 따라 들어갑니다. 물론 갭 뜨겠죠. 갭을 뜨니까 일단 매매하시고 눌러주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건 눌러주는 걸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티라는 종목도 이제 조금 움직였는데 아직은 뭐 조금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길게 200선 근처까지 찔렀다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더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고, 첫 번째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아니면 꼬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밑에 있는 선을 지금 이격이 크기 때문에 끌어당기려면은 캔들이 한 개, 두개 정도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밑에 선들이 200선 근처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기대하고 매매하셔도 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날 외국인들이 딱 매수 들어와서 요날 상승하면서 다 털어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은 일단 조금 더 눌러주든가, 꼬리 위로 이렇게 종전걸음으로 매매해서 올라가든가, 어디든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매해서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눌러주는 거 기다려보고, 밑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매해보든가, 아니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거래량이 다시 터질 때, 그때 쫓아 들어와서 매매하면은 여기까지 다시 꼬리가 달리면은 요 고점까지는 다시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기다리고 거래량이 나올 때 다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한 30분이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매매들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말 휴일 잘 충전하셔서 또 월요일 날 파이팅 하시고 수익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또 찐팬 교육이 있으니까 내일 시간 되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매매하는 데 도움 받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그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기다리시고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